이렇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제13조 제1항 관련입니다. 아마 개발제한구역 그 특조법의 법령에 가시면 13조 1항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 아마 보실 겁니다. 예, 바로 이쪽 시행령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설물 종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종류들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뭐 공작물이나 건축 설치의 범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 항목에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뭐 수목원 정원 유아숲 체험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암목이 완화가 되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심 생활권 내에 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 면적 기준을 완화를 했고요. 동시에 산림의 형질 변경이나 뭐 건축물 바닥 면적 층수 기준 규제도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 항목에 보시면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예, 설치하는 시설에 보면은 뭐 숙박 시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시설도 있겠죠.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 항목에 보시면은 민간 정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조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 숲 체험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부대 시설로 설치하는 휴게 음식점, 뭐 일반 음식점의 규모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시행령이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보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건지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적용되는 법령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하고 어떤 법이 더 우선 적용되는지 알아보면 이 땅의 행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녹지지역은 용도지역에 의한 분류이므로 용도지역이 적용받는 국토이용계획법을 적용받고요. 두 번째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라고 하죠. 이곳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습니다. 뭔가 어감에서 특별조치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다른 법보다 우선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법령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국토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미리 지정해둔 토지의 용도를 분류한 지역입니다. 좀 광범위한 개념이죠. 그럼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특조법 중에 어떤 법이 더 우선 적용되는지 알면 가능 행위 판단이 나오겠네요. 공익용 산지와 개별법 적용 우선 법률 관계를 잠시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공익용 산지이고요. 오른쪽에는 각 개별 법이 존재했을 때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공익용 산지의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개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취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내 산지, 공익용 산지일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 내 산지의 행위 제한을 먼저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익용 산지의 행위 제한보다 더 타이트하게 이 개별 법령이 더 우선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 더 우선이고 야생생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더 우선이고 자연공원법이 더 우선이고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뭐 개발제한구역법, 습지보존법, 산림보호법 이런 것들이 일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의 규정보다 훨씬 더 우선해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하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 아닌 용도 지역이 보전 녹지 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인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보전 녹지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임야를 투자하실 분들, 임야를 보유하실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위에 관련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이고 공익용 산지일 경우 개발 가능한 시설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의전투 개인 관련 시설입니다. 주민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해서 모의총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모의전투를 체험하게 하는 모의전투 체험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요. 관리사무실, 장비공환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을 합한 건축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바이벌 게임장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은 시들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 관련 시설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에 의해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이나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전체 면적 2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라면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한 후에 이런 시설들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먼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꼭 아셔야 될 게 법령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설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공익용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법령들을 잘 이해하고 법령에 따른 규제 요소를 배제하고요. 세밀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지자체에 접수를 하고 여러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신청인에게 협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서 어떤 지자체는 되는데 어떤 지자체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인정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탁상행정입니다. 오늘은 자연녹지지역, 공익용 산지, 개발 제한 구역,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가능 행위는 멤버십 영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